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 하나의 카테고리가 뭡니까? 일체의 길라잡입니다. 자, 일체의 길라잡이 해서 그죠? 온처, 계제, 그러니까 5온, 12처, 18계, 예, 사슴계를 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들고 있습니까? 예, 담마상관이나 유방과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140분 쪽 해설입니다. 저자는 이제 일체의 길라잡이를 제목으로 자, 5온, 12처, 18계, 4제, 즉, 온척예제의 네 가지 주제를 들고 있겠습니다. 이들은 마음과 마음수와 물질과 열반의 72가지 구분법 전체와 통일할 수 있는 경장과 논장에서 정의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 이들 정화된 가르침은 결코 추상적인 존재로 발전시킬 의도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윗바상의 제와 통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해되어야 할 정신물질의 영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 이게 뭡니까? 우리 청경도로 보면 통찰리의 통일에서 원체객은 재인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신물질로 분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예를 들어서 그죠? 뭡니까? 우리 그 입사상의 지혜 가운데 명상의 지혜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0쪽입니다. 다섯 가지 무등기입니다. 자, 그,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여기서 저 온처 계제는 뭐를 나타냅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죠. 가장 의미 부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맞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수준이 너무 낮아요. 강수생님, 그걸 생각해보기나 합니까?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깝니다. 됐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이란 무엇인가? 맞죠?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네? 봄 되면 저렇게 봄바람이 솔솔솔솔 불어가고, 그죠? 처녀 가슴을 벌벌하게 만드느냐? 산 넘어 남촌에는 도대체 누가 사느냐? 맞죠? 그죠? 세상이란 무엇인가? 됐죠? 그죠? 저 넘어, 됐죠? 그죠? 그러면 나와 세상의 문제만 갖고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수준이 낮습니다. 인간이라면 하나 더 생각을 하고 깊이 사유를 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진리라는 무엇인가 맞죠? 동의하시죠? 어머야, 강수님도 진리라는 무엇인가를 지금 와 이야기를 할 줄 아는구나. 이야, 그죠? 그렇죠. 그래서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진리의 문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뭡니까? 가장 의미 부여하는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중요한 세 가지를 부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하셨겠죠? 강조를 하셨을까요? 당연히 강조하셨을까요? 억수로 강조하셨을까요? 억수로 강조하셨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온처 계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온처 계제가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세계 어떤 스님도 이렇게 있잖아요. 현대 언어로 일목요연하게 분명하게 정리해 주는 사람 여기까지입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없습니다. 맞죠? 나 큰 스님 갈 자격이 있죠? 예. 그렇잖아요. 이 중요한 문제를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우리 2600 문제네요. 말씀하시고, 이렇게 강조하셨고, 즉, 이 제자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왜 한국 큰 스님들은 뭡니까? 참나를 찾아서, 진화를 찾아서, 대화를 찾아서. 그죠? 예? 그죠?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안 가면 제가 후하게 아니지요. 맞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진리의 문제를 5온, 12처, 18계, 사승계로. 맞죠? 5온은 그러니까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 나왔습니다. 제가 대훈련 때 우리 광득 큰 스님 있잖아요. 저 그래서 감히 큰 스님이라고 붙입니다. 광득 스님께서 반야신경, 그때 지금도 책 나온 건 모르겠어요. 그때 아마 광득 스님이 문서로 그렇게 하시니까 아마 최초기 겁니다. 그때 우리 반야신경 5온 남자는요. 그래서 5온은 뭐, 그, 나의 문제에 대한 극이라는 식으로 하는 걸 제가 분명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 존경받아야 될 뿐입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 12, 7, 18개는 뭡니까?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입니다. 사승계는 뭡니까? 제가 진리잖아요, 그죠? 진리란 무엇인가? 불교에서 진리는 네 가지로 설명하기 때문에 네 가지고. 그 다음에 진리는 성스러운 거죠? 그래서 승자를 넣었을 뿐입니다. 사승제. 그러니까 뭡니까?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진리의 문제가 5온, 12처, 18계, 사승제. 그러니까 온처, 계제. 그래서 일체라는 무엇인가? 이거는 뭡니까? 인간이 가장 의미 부여하는 나와 세상과 진리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 5온은 뭡니까?
저는 물질, 느낌, 인식, 심연상들, 아르마리 이렇게 옮겼습니다. 예. 이래도 옮긴 사람 잘 없어요. 그죠? 예, 공부하고 이야기하면 또 할 말이 수로 많아요. 지금도 이제 한문 갖고 있잖아요. 색수상의 시간에 소설 쓰기가 너무 좋아요. 그죠? 자, 그죠? 대색, 대상이 있다. 수는 뭡니까? 그걸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면 뭐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거기 상입니다. 생각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행동을 해야죠. 그죠? 행동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아래식에 제작된다. 이게 지금까지, 그죠?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원인에 대한 해석입니다.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은, 그죠? 경악을 하겠죠. 스님이 지내 말 아닙니까, 지금? 스님이 지내고 까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대불령 교합장 때, 이렇게 해서 후배들한테 막 불을 엄청나게 쳤어요. 전 왜 불을 쳤을까요? 초기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서 오늘 문제는 그냥 그렇습니다.